들어와. 안녕하세요. 고기 1호. 그리고 오늘 제가 산책 왔습니다. 뒷산. 예. 일단 산소도 좋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등산하다가 이제 내려갈 거예요. 있어요. 예. 좀 이따가 봅시다. 산대도 있네. 젓가락? 젓가락? 응, 나. 아, 여보. 됐다, 이쑤시개. 기를 만한 거 없나? 젓가락도 없냐, 얘. 일어나봐. 1분만 내 있어. 일단 켜놓으면 자동으로 이거 뿐다. 만질 필요가 없다. 오늘 커피도 이거 하도 다 탔나? 아니, 여기까지만. 아, 기가 막히네. 커피 맛있네. 아, 커피 맛만 봐도 맛있네. 요즘 소화 잘 된다, 야채만 먹어가. 섬유질하고 막 식이섬유 때문에 막 장안에 있는 막 숙변을 막 지가 다 갖고 내려간다. 어제 똥 세 번, 오늘 똥 세 번. 와, 막 시큼한 숙변 있지? 냄새 존나 심한 거. 그런 거 나오더라. 얼마나 심한 막 장에 달려붙어 있던 게. 그래! 그냥 장 청소 다 됐다. 야채만 때려 먹어. 뭐 익은 거 같은데? 익었다, 그래. 안다. 종이컵도. 종이컵도 왜? 아이고. 아니, 먹기도 좋은 게, 그것도 좋다고. 아니, 그런 것도 모르나. 야, 이거 여기로 안 덮이나? 덮이지. 이거용인데 두 개다. 근데 뚜껑을 왜 한 개만 주지? 한 개만 주지. 두 개 주나. 아, 근데 어떻게부터 맛있을까? 아이고, 씨발. 뭐가 뭐가 덮이네. 두 개 왜 틀리게 생겼냐고? 두 개 왜 틀려요? 뭐 여기 빨갛고? 여기 아니 좀 덜 익었다. 아~ 피자 틀리냐 이거 두 개? 똑같은데. 그거 가져올까? 됐다. 내가 일부러 종이컵이 딱 맞춰. 큰 종이컵은 없지? 어. 근데? 아, 뜨거워라. 와, 뜨겁네. 안 똑같지, 바보야. 내가 일단 맞췄다, 아이가, 옆으로. 오. 자. 사람이 센스가 없다. 이거 저 찍어 먹으라. 국물, 국물 흐른다. 조심하고. 올라와, 편하게. 그래, 그래. 내가 아파 보니까, 고기 심정, 내 심정, 남편 아픈 심정, 내가 그거 탁 이해한다. 나도 한 3개월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거. 내 간경화에 그 희귀질환 콩팥병이야. 중환병 걸려서. 몸 관리 존나 잘해야 돼. 치즈바로 뭐. 힘들 때 고기 먹어 놀러 오구나. 한 번씩 힘내고 화이팅 하자. 그래, 그래. 또 이제 힘들다 보면 또 이게 또 좋은. 이게 어떻게보다 짜요. 또 좋은 날 온다. 맛있다. 짭짤하게 맛있네. 응. 근데 나는 오뚜기. 그래. 그래도 아프면 편안하게 아프다. 옆에서 맛있다. 옆에서 간병하던 보기가 힘들었어. 근데 희진이 네가 얼마나 힘들... 간병 기분 나시겠다, 희진님.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애들까지 키워가잖아. 그러니까 네 두 배, 세 배로 힘든 거야. 못 살아. 내 하나 한 보는 것도 막 얼마나 힘들어하든지. 엄마 오셨겠네. 희진이는 혼자 못 하지, 뭐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타치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래, 희진이도 힘내고 화이팅.
아, 시엄마가, 아이고야, 나는 아픈 거 우리 엄마한테 얘기 안 했다. 걱정할까봐. 근데 이제는 얘기했어. 조금 회복 단계에서 얘기했어. 형 때문에 입원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치료를 받아야 돼. 와, 치즈 많다, 여기 거. 내가 여기 있는 거 닭기가 여기 올려놨어. 맛있다. 아이고, 정말 좀 티 나라. 여보. 좋은 휴대폰 왜 써도 안 하노? 왜 그렇게 봐? 바로 바깥으로 있는데, 바보야. 어디? 여기 있잖아. 소방한테 봐보라니. 아이씨, 여기 있잖아. 죽여버려, 입술로. 요새는 아침만 주지 마라. 하다. 내가 가득이라 했다, 이거. 5분 차. 이거 보니까 물 시켜먹겠다. 이렇게 구워먹으니까. 그래. 이 서방이 맛있게 굽어주는 거 아이가? 이거 뭐 씨가 아무나 해주는 줄 알아. 내 마누라니까 해주지. 맛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남편 사랑 아닌겨? 자, 이거 내가 맛보기 하라고 띄놓은 거. 손으로 집어넣어 뜨거우니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요게 익었으면 요거 그냥 익으면. 어, 치즈 녹은 거 요것도 익고 됐다. 이거 원래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씨. 여보. 와, 이라노. 어떡하는데? 야, 이거 니가 방금 껐나? 뭐가 갑자기 내가 껐냐? 야, 이거 방금 껐나? 나 안 껐다! 여보, 모른다. 존나 맛있다. 내가 방금 먹어보니까 이거 완전 겉바속초다. 그러겠다. 어, 완전 겉바속초다 이게. 끝장이다, 끝장. 완전 겉바속초지. 겉바속초. 어, 화덕 여러분. 화덕만 100%. 근데 맛은 어때 이거? 맛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조금 전에 안 나. 응. 이거 더 짜. 아, 어떻게든 좀 싱겁고. 응. 근데 짭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응.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더라고. 그리고 이게 더 두꺼워, 여보. 그러니까. 근데 이게 토핑이 굵잖아. 토핑이 수북하니까 이게 좀 짭짤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토핑 많고 짭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브랜드. 좀, 내처럼 이게 좀 삼삼하고 토핑 많이 없어도 삼삼하고 좀, 이런 좀, 맛으로 먹는 사람들은 오뚜기.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더라고. 그러니까 입맛 취향대로 먹으면 돼요. 토핑 좀 수북하고 짭짤한 거 좋아하면은 노브랜드. 토핑은 좀 작아도 이게 좀 삼삼하게 좀 이런 거, 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뚜기. 그럼 돼. 이제 피자는 끝났고. 군밤 구워줄까? 어. 아, 이건 안 될 거야? 시작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같은 거. 색깔이 우리 시큼이하노? 밤이 어떻게 뭐, 이거. 국산이가. 중국산이가. 야, 국산이네. 가공식품이네. 나 가공식품 먹으면 안 되는데, 씨. 그러면 거 가져올까? 밤 표면에 흑색 반점은 탄닌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좋습니다. 탄닌이 몸에 좋은 거거든요. 아우, 채팅 좀 하세요. 이거 채팅 안 하는 게 낫다. 채팅 하지 마라. 어, 무서워. 꺼내 먹고 치워라. 아, 여보, 리뷰 찍고 있잖아. 왜 그래? 그래. 저 새 거란 말이야. 그래. 노브랜드 레아스 새로 나온 거? 응, 이거 없었는데 전에는 무슨 맛인데? 딸기 맛. 아, 달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맛있겠네. 응.
미니 웨하스 딸기밥. 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웨하스가, 노브랜드가 지금 내가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그죠? 애들 엄청 오더라, 엄마들. 엄마들하고 애들이 그, 과일 코너하고, 요, 냉동 식품 코너하고, 하여튼. 오빠, 이거 여기 퍼주면 안 돼? 아니가, 아니야. 그래? 이것만. 아니, 이게 봉다리가 보여야지. 아, 뭐 그래? 하노, 하노. 그래, 사람들이 알지. 뚜껑뚜껑하게 뭐 하려고 녹았고. 이거 봐요. 아, 이거 빼고 아니야. 여기 빼고 해라. 뭐라 그래? 이제 팝콘. 나 씹어게 이렇게 있나? 아니 이거 나 좋아해 팝콘을. 너브랜드 거. 먹고 남으면 씹어게 넣어라. 올려. 이거 안 세워져. 아 이거 안 세워지는 게 어딨노? 아. 팝콘. 너브랜드 팝콘. 노브랜드는 값도 싸고 이렇게 봉다리가 크더라고. 엄청 크잖아. 이 크대 1,000원밖에 안 해요. 요새 슈퍼에 가가지고 가지 하나 사도 1,000원 넘는다. 괜찮아요. 어, 키니가 안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요걸로 이렇게 하나씩 떠가, 어? 푹 흘러 담그면 되잖아. 사람이 대갈박을 써야 꺼라. 돼. 그래. 맞다, 익었다, 익었다. 뜨거워. 훨씬 맛있지? 뭐든지, 뭐든지 오븐으로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맛있다. 뜨거워, 이거. 뜨거뜨거하니까 뜨거뜨거하니까 뜨겁지, 그럼 안 뜨겁나. 사다라 마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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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 소리. 엄마 말았어. 아쉬웠다 이거. 던지니까. 맛있네. 또 이게 급결력 케이크. 헤이즐넛 디핑 브레스트 브레드 스틱. 너무 달다. 초콜릿도 많네. 우와. 와, 초콜릿도 많이 들어있네. 응, 많이 들었어. 아, 이거 겁나 달다, 이거. 마하수리 수리 수리 마하수리 삿바하. 이게 식으면은 기름기를 그대로 해가지고 라면에 얹어가지고 호로록이다. 맵고 안 맵고를 요거 이제 다 얘기해 주면 돼. 자. 아, 왜 색깔 왜 이래? 네가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적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안 맵거나 이러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바로 되니까. 자. 종이컵에다 떠가. 그 다음에 삼겹살 하나 올리고 첫 번째 맛을 보라고. 이거 다 넣으면 매워서 먹도 못해. 싹 싸라고. 면 좀 더 넣어, 면 좀 더 넣어. 해주면 해준다는 거야. 딱 내가 네 입맛을 모르나. 적당하게 맵나. 나 이거 안 매워. 안 매워? 응. 진짜 안 매워? 어, 안 매워. 맹맹해. 이거 감자탕 매워. 이거 매우면 안 되는데. 왜냐면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딱 불을 올려가지고 다시 비비주면 매콤해지는데 매우면 안 되는데. 괜찮나? 됐어. 너무 매우면
해가 고기 얹어가 삼겹살 기름 그대로 해가 올려놔. 그래, 펼지마. 그래, 고소하게 맛있지. 이거 신라면 볶음면에 대패 삼겹살. 이래 뭐 기가 막힌다. 살찌는 소리 들리지요? 자, 매콤한 거하고 고기 고소함을 이제. 이거 맞아. 딱 맞아? 그래, 딱 3분의 1 남았다. 이거 다 넣으면 매워. 그래. 요거는 이제. 조금 매워. 그래. 요거는 3분의 2만 넣으면 돼. 스프. 왜냐면 우리 마누라는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3분의 2 수프를 국물 남았을 때 불 올려가지고 싹 섞어주면은 이게 바로 또 이게 매운맛이 나오거든. 이게 처음부터 맵게 하면 못 먹으니까 이게 자기 입맛에 맞춘 거지. 딱이지? 요거는 이제 마지막 줄기 때 먹고 이제 라면을 좀 먹어. 본연의 라면 맛도 봐야 되겠다. 맛있다. 그래. 니가 끓이는 것보다 원래 서방이 끓여주는 게 맛있다. 그러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활용도 너무 좋지. 그래. 안으로 쪽. 내밀지 말고 안으로. 그렇지. 좋아. 좋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당연하지. 나는 진짜 다른데. 그래. 내가 뭐 니를 모르나. 니 좋아하는 맛으로 딱 내가 세팅해 주지. 맛있다. 그래. 누가 끓여주느냐 에 틀려서 응? 180도 틀리지 이거. 그래. 한 번씩 스트레스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맛있게 딱딱 해주면 스트레스 탁 풀리고. 그죠? 그래.